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우원숭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우원숭이는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에만 서식하는 유일한 원숭이입니다. 이들은 독특한 외모와 행동으로 유명하며 아프리카 대륙과는 독립된 마다가스카르의 특이한 생태계에 적응하여 다양한 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종류부터 큰 종류까지 다양한 몸길이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나무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식물성 식사를 취하고 작은 동물도 사냥합니다. 또한 사회적 동물로서 작은 그룹을 형성하여 생활하며 그룹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마다가스카르의 환경 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인해 여우원숭이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들의 독특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